철거 중인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가림막에 긴 쇠파이프가 쓰러져서 옆 아파트 창문을 뚫고 들어가는 사고가 났습니다. 집 안에 사람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습니다. 사건 사고 소식 정동연 기자입니다. 쇠파이프가 부러져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가림막은 찢어져 있습니다.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재건축 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가림막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옆 아파트를 덮쳤습니다. 7층 건물인가 지진나는 것처럼 흔들리기만 했지. 그냥 4층에 그냥 창문 뚫고만 들어가가지고. 쇠파이프가 들이닥친 집엔 당시 여성 한 명이 있었습니다. 다친 곳은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에 놀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이 가림막은 철거 작업이 시작된 올해 초부터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구조물이 지면에 단단히 고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철거 업체가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가로수가 뿌리가 부러진 채 도로에 쓰러져 있습니다. 오후 5시 반쯤 서울 종로 젊음의 거리 도로변 가로수가 쓰러져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덮쳤습니다. 차 안에 타고 있던 3명이 크게 놀랐지만 다치진 않았습니다. 소방 당국은 가로수가 뿌리가 약해 바람에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SBS 정동현입니다.